살짝 우리 목표 수 4위가 살짝 높았던 것 같아. 나는 왠지 눈물이 날 것 같다. 어, 3번 눌러준 거야? 아니, 내 1번이야. 오케이. 잘 봤습니다. 1번. 잘 봤습니다. 막내 아린이가 땅에 꺼지는 한숨. 아니야, 아린아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하나 드리려고. 지금 여기에는 말이죠. 평가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. 방법은 간단합니다. 한 수 아래였다고 생각돼. 그쵸, 아니잖아. 진짜 잔인하다.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오히려 연습생 때가 더 매의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좀 탐나는 표정. 오마이걸을 선택해. 심하게 맞은 느낌. 나를 발표하겠습니다. 위아래가 어딨어? 다들 그 노력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? 그걸 30분도 모자라요, 사실. 이걸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? 오마이걸은 아래로 뽑았습니다. 저희 아, 네. 아래로 생각한 분이 정말 단 한 분도 없어서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이름 다 써서 던져서 뽑아. 아 괜찮아. 아 그래 던져서 뽑자. 휴지에 번호를 적었어요. 번호를 적고 막 구겨서 던진 다음에 그냥 뽑은 숫자대로 정한 게 선배님이셨어요. 오마이걸을 선택했습니다. 떠나왔구나 우리 이름이. 뭔가 저희가 뭔가 부족했구나 하면서도 더 승부를 걸었었어야 됐나?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. 아, 오마이걸이 네. 아래로 투표를 받으신 상황입니다. 자, 계속해서 진짜 괜찮아요. 진짜 괜찮아요. 진짜 괜찮아요. 진짜 괜찮아요. 충격적이었어요. 한 팀씩 우리 선택하는데 아 오늘 꼴등하겠구나. 불안감에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. 역시. 근데 저희들끼리 딱 발표되자마자 아 될 줄 알았다고 얘기했어요. 오마이걸. 오마이걸. 네? 오마이걸이 아래로 두 번째 선택됐을 때만 세 번째 선택이 됐을 때 눈물을 흘리셨었거든요. 저희 그 저희 노래가 엄청 저희한테 특별한 곡이고 처음 1위였던 곡인데 막 꼴등할 것 같은 거예요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 1등한 사람처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안심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은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. 안 믿겨져가지고 아 진짜로 걱정이에요. 커버하면 너무 좋을 거 저희 오마이걸이 하면 되게 새로운 무대 도전하는 게 좋은 거니까. 그래 커버도 결정이 됐습니다.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을 입게 되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도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